와야 하나요? 호텔 델루나에 많은 손님들 안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 와야 됩니다. 아 필요한 사람들. 호텔 델루나가 필요한 사람들.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필요해야 돼. 아 그들이 우리가 필요해요? 아무나 올 수 없어요. 2박 3일 동안 기억에 남았던 것 한 가지씩 이야기해주세요.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순간은 소떡동 합격자를 더 먹고 같이 아이들이랑 꿈놀이 했어. 그래서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. 다영과 함께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또 같이 잘 수 있어. 너무 아름다운 시간. 개인의 힘과 공동체를 진짜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. 미혼이신 분들 추천합니다. 네, 나중에 결혼 생활, 가정 생활 모두 다 엿보실 수 있습니다. 기억에 남는 지금 너무 맛집. 맛집 양평 맛집. 양평 맛집 그 연꽃탕. 지금 저는요 그 가성비 저는 지평초등학교 그 시장 부근에 있는. 우리나라 딸기. 우리나라 딸기는 베트남입니다. 여기 베트남이에요. 네, 베트남. 여기가 베트남이에요. 베트남. 베트남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. 델루나에서는. 베트남 패키지 있습니다. 경치, 양평에서 여기 꼭 가봤으면 좋겠다. 지금까지 가본 데 중에서. 용문산. 바슬기 잡기. 할아버지가 오늘 비가 오니까 데려다 주시나 이렇게 10년째 오는 것 같은 거 같은데 부산 속에 다 모아들여서 거기서 기회를 받았는데 부산 속이 이거는 우리 아빠한테 보여줘야 돼요. 나중에 제가 그게 너무 쉽지가 되고 애들이 큐티책 가져와 이러면 큐티책은 다 알아서 가지고 와서 아 인상 깊은 거는 그 중복인호가 매일매일 있나 봐요. 그 정말 인상 깊어요. 저는 성함들에서 아이들이 알고 구두 제목을 알고 상황도 서로 체크하고 하는 게 진짜 인상. 야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소중하게 간직되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진짜 경험할 수 있어요. 본인의 기도 제목도 써놓고 와도 됩니다. 내 태도는 VIP. VIP죠. SVIP. SVIP. 상처 VIP. 상처 입은 VIP. 상처 입은 VIP. 충분한 쉼이 되었습니까? 너무 편안하게 됐어. 여기 더 와도 됩니다. 더 와도 됩니다.